말씀드리고 싶은 불안과 관련된 주제는 공포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저 있어요. 저는 조류에 대해서의 공포가 되게 커요. 비둘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닭 무섭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것과 관련된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예전에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할때 마로니 공원에서 핫도그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거기 비둘기 떼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마리가 확 날아서 이 핫도그 쪽으로 탁 낚아챘는데, 그 날개가 저렇게 스쳤어요. 저렇게 스쳤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저런 거에 저런다고? 이런 반응 아니었죠? 비둘기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 공감하잖아요, 비둘기 진짜. 지금. 네, 비둘기 무서워. 지금 이거는 일정 부분 그 공포증이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영역. 이거는 시대별로 달라요. 선생님,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 되게 친한 동생 이야기인데 되게 싼 차를 중고차를 한대 구입을 했어요. 몇십만 원짜리였을 거예요. 소형차. 정말 키로수 오래된 거.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는데 뒤에 있는 동생이 이제 우리 차 앞으로 저기 같이 지나가는 거는 뭐야? 짐승이야? 그러고 봤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차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차에서 빠진 네, 거예요? 그 차에서 바퀴인데 형 뒷바퀴가 없어. 뒷바퀴가 없어. 뒷바퀴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웃을 수 있죠. 아직 살아있으면 둘다 살아있고 지금 너무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 후로 운전자 친구는 괜찮았어요. 근데 뒤에 앉았던 그 친구가 차를 못 타게 됐습니다. 다른 건탈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밖에 못 타요. 비행기도 좀 무서워가지고 될수 있으면 안 타는 편이고. 저도 그건 있어요. 비행기 타는 건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타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게 확률이 지금 높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있는 게 비행기를 타다가 한번 비행기에 불이 나서 회항한 적이 있어요. 나 알고 싶지 않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공포증에는 내가 정말 공포스러울 만한 어떤 내가 경험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포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딱히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무서워요. 이런 영역을 저희가 조금은 더 통상적인 공포증이라는 진단을 좀 내리기는 합니다. 이 공포증에 의해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가 또 유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 밖에 또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공포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홍윤아 씨께서 말씀하셨던 비둘기도 있지만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뱀이나 개나 조류나 벌레나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바퀴벌레 때문에 한 부부가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요? 아내가 바퀴벌레와 관련된 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집에 가서 뭐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온 거죠. 으악! 하고 난 여기서 못 살겠어. 무서워서 못 살겠어. 해서 이상하구나. 계속 이사를 다녀. 이렇게 18번을 이사를 다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남편은 정말 18번이나 이사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남편도 좀할 만큼 했네요.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부는 같이 못 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수 있죠. 좁은 공간에 갇혔다거나, 높은 공간에 있거나, 치과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무서운 거 있죠. 혈액이나, 주사나, 그리고 선단 공포증이라 그래가지고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카메론 디아즈는 문고리 공포증이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인 중에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버튼과 관련된 공포증이었어요. 동그란 버튼.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복장을 보면 한 번도 버튼 있는 옷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맞네, 맨날 네. 터틀넥 입고 다니죠. 항상 터틀넥이나 티셔츠 같은 거를 입고 있었죠. 근데 이거에 의한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죠. 바로 아이폰의 버튼이 최소화돼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폰의 버튼은 없어지죠. 실제로 일본의 긴자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서요.
일종의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는 버튼 공포증과 관련된 거를 예, 이런 식으로 또 애플스토어에서 극복한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죠. 다양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런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뱀을 본 적이 없죠. 네. 예, 근데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 뱀의 영상을 보여주면 극도로 공포스러워요. 이거는 내가 유전자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얘가 나의 포식자라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게 순수하게 원인이 있는 공포증, 우리가 심리적으로 원인이 있는 공포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발과 관련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일상생활 못하겠죠. 그렇죠. 고소공포증은 내가 그 고소공포증을 피하면 돼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포증이라면 네, 그거는 우리에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역에서 아까 전에 강박장애, 공황장애는 장애라는 병을 붙였죠. 하지만 제가 공포장애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증상. 공포는 공포증은 그냥 증상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치료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는 공포증이라면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공황장애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박증은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체 증상과 생각이 다 같이 작동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불면증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심해서 거의 7시에 잠드는 경우도 아침 7시요? 예, 7시에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수면의 질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오히려. 그리고 막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죠. 그리고 그 막 책도 읽어보고 ASMR 뭐 빗소리 틀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다 하면 똑같네. 황재성 씨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는 진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예,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을 잘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두 개 다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교감신경이라는 거 잠을 깨요. 아까 전에 공황장애 할 때 교감신경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돼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이나 반신욕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뭐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히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 아니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 보기. 예. 또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왜 신점.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소리 듣다가 잠을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뇌는 나와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각성돼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흔하게 하지만 너무너무너무 나쁜 현실적인 생각. 뭐죠? 자야지.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지? 생각도 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일하는데 지장 있고 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못 자요. 네. 내일 소풍 가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네. 내일 소풍 가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설레어요. 내가 설레이는 건데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린 자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냐 비현실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죠. 왜냐면 어쩌다 어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 어른에 나가는 이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누워서도 이 어쩌다 어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대본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대본 봐야 되는 시간에 코미디 빌딩을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 빌딩을 봤네. 그러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하는 그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오늘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나요. 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섭외 들어오기 전에 나간다면? 자다가 와, 어쩌다 어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리고 나 이거 하다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성경 씨께서 얘기해 주셨다. 네, 넷플릭스 보는 거. 왜냐하면은 생각을 유튜브나 티빙이나 OTT 쪽으로 옮기면서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잠을 잘 수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네, 듣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맞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되는 거죠. 그거 안 돼. 그쵸? 양은 몇만 마리를 세도 못 자요. 네, 그거 안 되던데. 왜 못 잘까요? 양 한 마리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 세고 자야지. 네. 양 세 마리 세고 자야지. 자야지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실적인 생각. 아...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린 못 자요. 양을 한 2만 마리 샌데도 못 자면 그때부터는 나 이래도 잠 못 자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자요. 그럼 교감신경이 증대되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잠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더라도요, 낮에 정말 잠깐만 자도 우리 몸이 일정 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잠에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빚을 빌리듯이 내가 오늘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아서 자요.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죠. 그 이유는 주중에 못 잤던 잠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또 한 개는 침대에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자는 거를 꿀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진짜 부러워요. 저 그렇게 잘 때도 되게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정말 그거는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와. 네, 그런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진짜 5분만 지나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맞아.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럼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 대한 불안을 더 늘리고요. 이런 분들이 뭐에 빠지기 쉽냐 하면 수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데 누워가지고 15분만 딱 지나고 나면 아, 나 잠 못 자네? 못 잘 것 같은데? 약 먹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릇이 되고요. 이러면 약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